지금 현재 국회의원에게는 100가지가 넘는 특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많은 권한들이 때로는 국민들이 눈을 좀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범법 행위를 한 국회의원이 면책 특권을 사용하여 수사기관이 소환을 하더라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것은 그 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이렇듯 국민들이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지금처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우리 국회의원 배지 위에다가 특권을 100개를 넘게 줘놨어. 배지 한 개에. 특권을 100개 이상을 거기다가 쌓아놨단 말이죠. 그럼 배지 단 사람은 그러한 혜택을 보는 거예요. 왜? 국민이 해야 될 일을 앞장서서 뇌를 희생하면서 사니까. 그분들을 인정해주고, 조금의 잘못을 했더라도,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사과만 해도 용서해주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조금 잘못할 수도 있지. 그게 선을 넘으면 할수 없이, 이 사람은 소환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지간하면 국정을 보는 데서는 소환하지 못하고, 국정을 다 보고 나서 시간 될때 가서 이걸 해명을 해라. 뭐, 요런 식으로 자꾸 이제 갔다가 이제 잘못의 질이 높아지면 자꾸 그래요. 근데 요새는 잘못이 그래 높지도 않은데 소환하려고 들어요. 그럼 특권도 아닌 거라, 이게. 아, 국회의원이 특권을 그만히 줘놔 놓고, 특권 부담도 더, 아니, 조맨 잘못을 내가, 아, 술 한잔 먹고 차 운전했는데 그만 잡으러니. 그렇게. 뭔가가 조금만 잘못해도 티를 걸어갖고 잡아가요. 잡아, 열 낳고 들고, 지는 안 들어갈라고 들고. 이게 내가 국회의원인데 이게 배지 안 보여? 말이야. 그렇게 국민들이 쳐다보기에 극하고 나면요. 니가 배지 차고 뭐 했는데? 이래 보이는 거예요. 그 말도 배지 찬 놈이 말을 그래밖에 못하나, 국민 앞에. 국민이 누군 줄 아나? 배지 안 보여가 아니고, 배지를 달아준 분이 국민이다, 야야. 배지 안 보여가 어디서 국민 앞에서? 배지가 부끄러워 살짝 뛰고 이야기할게요. 이러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지금은 이런 국회라면, 지금 국회의원이 없으면 세상 더잘 돌아갑니다. 국회의원 대신 국민의 대표들을 뽑을 테니까, 이렇게 국민 공모전을 열어서 국민, 이게 그 국회를 만들겠다는 거죠. 국민 국회. 이렇게 해서 공모를 열어가지고 한 300명 뽑아요. 이래갖고 국회 활동을 시켜보는 거죠. 그럼 지금 국회의원보다 못할까? 열심히 하려고 듭니다. 근데 이렇게 뽑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대접을 해주냐? 월급은 줄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국회의원을 뽑으면, 그래도 이게 막, 하고자 하는 이게 실력자들이 엄청 와요. 월급 안 준대. 왜? 이 명예직이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갖고 이거는 3년간을 우리가 하고 면접을 봐서 또할수 있다. 이러고 국민 공모를 열어서 국회의원을 국민 국회 요걸 만드는 거죠. 요걸 만들어 버리면 실력 있는 사람들 막 지금 내가 봉사하겠다고 듭니다. 봉사에 투철한 게 어떤 선인가? 또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으며 어떤 전문적인 걸 했는가 이런 것들을 그 조금 이제 정리를 해서 그런 사람들을 최고 적절한 사람들을 뽑아요. 100명을 1차로 뽑고 100명은 2차로 뽑고 100명은 3차로 뽑는데 100명은 완전 전문인들. 그다음에 이렇게 뭐 사회 조금 이렇게 재주가 있는 분들 이런 식으로 또 뽑아요. 해갖고 이런 분들은 100명은 무엇을 하고 이런 100명은 무엇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재밌게 만들 수가 있어.
그럼 지금 국회의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거는 특권을 가지고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월급을 받아갖고 지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활에 물들어가지고 이걸 더 조심은 바라고 국회의원 월급 올리는 건 엄청 좋아해요. 이거 명예직이라 지금은 한 번쯤은 그래 해봐야 돼. 국민들이 월급 안 받고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공모전을 하고 나면 국가 엄청난 행사를 하고 요 안에서 발견될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시켜놔놓고 국민들한테 이 사람 별 주게 하는 거예요. 별 많이 받은 사람은 다음에도 할 수 있어. 그 사람 뜻만 있으면. 국민한테 봉사를 잘해야 얼마나 좋아. 그 대신 어떠한 경비들은 지불한다. 특권을 주면 안 돼요. 특권 없이 국민에게 봉사할 사람을 모집을 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꾸려갖고 이제 이게 입법하는 것들도 그렇고 처음 다 맡겨보면 열심히 합니다. 저끼리 싸워도 무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당을 안 만들어야 돼. 조직을 안 만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하라는 거. 이걸 전부 다 국민들한테 다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별이 막 붙어요. 아, 요새 막 별 붙이기 얼마나 좋아. 이게 인터넷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이것도 대한민국은 한번 시도해 볼 만해. 그런 거라든지. 안 그러면 총리, 이렇게 국민 공모전. 아, 총리를 왜 이런 걸 또 옛날에 해본 사람만 해야 돼? 총리 국민 공모전을 하는데, 지금 공무원도 좋고, 왕년에 했던 사람도 좀 더 공무를 열라는 거죠. 공무 안에 들어와서. 이런 사람들은 이 총리를 잘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나라 살림을 하는데 수장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뽑는데, 그러면 총리 공무를 해갖고, 기라성 같은 사람도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온 데서 뽑겠다는 거지. 내가 인준을 하지 말고 하고 싶은 사람 중에서 일을 시켜야지. 가마 저쪽에 있는 사람 뽑아갖고 오니까 또 어깨 힘주고 들어와. 안 되죠. 한번 해보는 거라. 총리 공무전. 그래갖고 어디 그 차관하던 분도 공무하라는 거지. 하고 싶으면. 장관하던 사람도 공모하고 이렇게 공모해갖고 들어온 사람을 이 총리를 인준하는데 한 다섯 명을 탁 뽑아요. 이렇게 다섯 명 정도를 탁 뽑아서 이 사람들을 공개해갖고 국민 앞에 다 청문회도 하고 뭐도 하면서 별달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한테 별이 제일 많이 온 사람 탁 뽑아가 총리 시켜보는 거지. 한번 해보지. 그렇다고 나라 안 망해요? 총리 공모전. 그것도 우리 장관도 한 30% 공모해봐야 돼. 각 분야에 국민에게 봉사할 사람들. 월급쟁이들 장관 말고 국민에게 봉사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봉사하겠다고 들어왔으니까 잘 일해보고 나는 월급을 욕심내고 직업을 갖는 사람은 안 돼. 이런 거 총리도 그래. 그래도 모집에 들어올 사람 엄청 많아요. 봉급 없어야 돼. 이 사회에 나도 봉사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봉사원으로 딱 뽑히잖아요. 뽑히는 순간부터 당신은 뒷바라지 다 해주고 경비 다 줘요. 봉급만 받아도 네가 살 거 다 해준다니까. 아, 좀 놔두고 먹고 살아야 한대. 이런 사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나는 봉사하고 나서 거러지로 세상에 나와도 좋다. 요런 투철한 사람이라 해야 돼. 경비를 받으면 경비를 충분히 아껴서도 쓰고 내가 좀 낮게 쓸 때는 쓰고 보고서를 바로 여면 되고 나올 땐 챙기가 나오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고 나온 사람은 이 신용도가 이 사회에 뭘 살라 그러면 어디에서든 기업도 받아주고 뭐를 받아줘서 지금부터도 1년 만에 몇십억씩 더 벌 수 있어요. 이 특별한 그런 걸 하고 나온 사람은 신용도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도 네 봉급을 다 모아도 네 돈 얼마 안 돼요? 그 몇 억 될 것 같아? 네가 1년 만에 그것보다 10배도 벌 수 있어. 신용을 딱 갖고 나오면.
나라에서 사람을 키우는 데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지금쯤은 한번 해볼 만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 누구든지 지금 이 관료들 중에서 누굴 지명을 해갖고 올리면 청문회 해갖고 헐뜯고 저 뭐 빨가벗기면요 문제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갖고 다섯 명 중에 딱 이렇게 뽑아놨는데 청문회 하고 막 하니까 거기서 별 많은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이 별이 많아요. 그러지라도. 요런 사람 딱 인준을 하는데 누가 뭐 이렇게? 싸움이 없어요, 싸움이. 국민이 별로 뽑았어. 국민이. 다수도 있고. 너무 특출한 사람 청문회 하면서 딱 보니까 사람이 됐다. 그냥 별 들어가죠. 이래가 딱 한 포래. 요런 것들도 국제사회에 없는 걸 대한민국은 해볼만 할 때입니다. 누군가가 한번 시도를 한다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 이것이 성공리에 한 두 번 됐다. 세계는 대한민국을 따라하려고 난리가 납니다. 그걸 또 이 대한민국에서 배우려고 그래. 결학을 오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국제사회가 전부 다 정치인들이 이거 배우러 다 와야 돼요. 이런 거 한번 해볼래? 시도해볼 만한 때지 지금이. 누구든지 인준하면은 전부 다 걸면 안 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다 걸려. 왜? 박사학위 표절한 사람이 없나? 뭐가 자리에 있을 때 실수 안 한 사람이 있나? 뭐 다 걸린다니까. 왜? 시대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시대하고 지금은 전부 다 유리알 같은 걸 바라는 시대하고 틀려요. 그래서 그 시대를 다 살았기 때문에 다 걸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거, 그런 걸 역발산을 한번 해볼 수 있다.